그러면 오늘 숙제로 한건 아니니까 몇 문제만 하고 모의고사 넘어갈게. 19번에 후랑 후즈 어떤 거 할까? 왜? 뒤에 완전해? 분석해보면 동사? 이제 주어. 티처 보어 있나? 마이크. 뒤에는? 바우트가 동사. 프리 아크가 목적어. 묻고, 묻고. 동사의 주어는? 스튜던츠까지 일단 이렇게 새로 동사 묶었으니 여기까지 묶으면 될것 같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보어까지 완전한 거 보니까 주격, 목적격 올수 없고 소유격으로만 됐고. B는? 왜? They, 그들이 관심 있어 할 테니까 BP로 오면 되겠고. C? 왜? 그럼 언제는 S 있어야 돼? 선이 없을 때? 아니야, 선은 상관없어. 선이 있으면 S 붙이고, 선이 없으면, 선이 없으면 S 붙이고, 선이 있으면 안 붙이고? 어? 언이 없을 때? 언은 요것 때문에 그렇고, 특히 요는 trip이란 단어가 단수니까 붙인 거고. 명사식에서? 뭐 다른 때도 있어? 명사로 쓰일 때? 파리디? 파리디 될수 있지. 내가 봅시다, 씨, 그러면. 자, 8일, 혹은 뭐, 8살, 뭐, 8달러, 800원, 이런 식으로 할 때,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들이긴 해, 그치? 형용사는 주로 두 가지. 뭐. 결국, 요 차이야. 명사 수식에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이라면 s를 붙이지 않고, 만약 비동사 보어 자리라면은 s를 붙이고. 특히 그래서 나는 8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I am 8 year old, 8 years old. years old.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명사 수식이냐 보어냐 따지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8일 짜리 여행하는 명사수식으로 쓰였으니까 S 붙는 거. 짝대기 아니야. 자, 그 다음 1번. 맞는 거 같아? 틀렸어? 1번부터? 왜? 물건이 이동할 수도 있지. 그리고 얘가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 주어가? 오브젝트가 선행사? 모션일 수도 있는데? 얘는 묶이니까. 아니, 물론 얘가 관계되면서 앞에 있긴 하지만 괄호로 묶이면 쓸데없는 취급해서 얘가 선행사일 수도 있잖아. 일단 선행사 구별하려면 얘만 구분을 알수 없으니까 뒤에 결국 이 대시하는 역할과 같이 해석해주면 될것 같은데, 뭔가가 이미 움직이거나 움직여진 거니까. 모션은 무슨 뜻이야? 운동 혹은 뭐 행동 이런 건데, 행동이 움직여 물체가 움직여 물체. 그러면은 우린 수식 오브젝트로 할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흐르다가 있어.
흘러갈까 물이 흘려질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또 능동처럼 할 수 있겠네요. 더.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지. 이 주어가 할지 될지. 그러면은 물체 입장에서 아까 앞에서부터 좀 볼게. 힘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뭐를? 물체의 행동, 위치 같은 것을. 그렇다면 이것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움직임을, 아니면 움직여진 물체의 행동, 움직임을.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움직여진 걸 다시 바꾸는 게 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바꾸는 게 더 적절하겠지. 우선은 주어 그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어가 하는지 되는지 따져보면 될 것 같아. B는 맞는 것 같아? 왜? 아, by ing로? 근데 바로 앞에 볼이 있잖아. 볼이 차죠. 어, 그러면 수동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생각했을 때 일단 수동일지 능동일지 가장 큰 차이 생각해보면 뭘까? 그치, 있어 없어? 있는 거 보니 얘는 능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면 공이 찰 수가 없겠지? 아마 누가 찰까? 아마 선수가 차는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능동으로 하면 되겠고. 3번. 어, 왜? 그렇지. 무조건 두 팀에서 경기를 할 테니까 한 팀 선수, 다른 팀 선수, 무조건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없겠네. 4번은 맞아? 왜? 아이고, 미안. 어, 왜 봤는데? keep 뒤에 ing 투부정사보다 뭐다요? keep 뒤에 ing. keep ing 혹시 무슨 뜻? 그치, 계속 뭐뭐하다. ing는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게. 아까처럼 ing 같으면 항상 pp 같은 수동이랑 비교 또 해봐야겠지. 누가? 그것은? 계속 이거 하지 않는다. 그것이 뭘까? 어떤 물체? 아마 공이 돼야 될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공 입장 생각하면 공이 차져서 지가 올라가는 거니까 능동으로 고 하면 될 것 같아. 5번은? 틀린 것 같아? 1, 2, 3, 4가 다 맞아서? 목적어가 있어? 뭐 동사 과거형이면 목적어 있어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뭘까? 분사. 뭐로 바꿔야 돼? 자, 일단 콤마 뒤에 새로운 문장처럼 왔는데 접속사가 없는 거 보고 또 앞에 주어도 없는 거 보니 얘는 제대로 된 동사가 아니라 분사 취급할 거고, 목적어가 있는 거 보니 능동으로 ing가 되겠네. 분사구나. 81번. 형용사? 왜? 여기서는 이제 항상 형용사 부사 이제 자주 나올 텐데 이 위치 자리가 무슨 역할하는 자리인지 따져보면 될 것 같아.
특히 most 땡땡 꾸며줘야 되는 면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면 될것 같고. B는? 능동인지 어떻게 할까? 목적어 누가? 멘타스프로 인투에 묶이지 않나? 뭐뭐를 집어넣다. 뭐뭐를 어디 갔어? 자, 그러면 혹시 또 모르니까 일단 동사니까 주어 찾아봐야겠네. 주어는 누구? 광고 후. 가 집어넣을까? 집어넣어줬을까? 그리고 여전히 우린 뭐뭐를 맞아 목적어 필요한데 목적어 없는 거 보니 수동작이. 왜? 주어랑 똑같아? 주어가 누군데? 어떻게 알아? 샷이 일단 동사긴 한데, 목적으로. 샷에 주어가 없다는 건. 그렇지, 앞이랑 똑같은데. 결국 앞에 동사가 went, took까지 했으니 방구. 혹시 모르잖아. 방구 말고 다른 남자를 쓸 수도 있잖아. 다른 남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방구 가르칠 수밖에 없겠네. 하나만 더 하자, 오늘은. 자, 82번에 1번. 의주동. 뭐 의주동은 맞는데 쪽뭐더 틀린 걸 수도 있잖아. 뭐 how가 틀렸다든지, is 틀렸다든지. 쭉 밑줄 쳐져 있으니까 찾아볼 건다 찾아봐야지. 일단 how는 맞을까? 왜? 알았어. 하원은 조금 그럼부터 치고 이슨 맞을까? 왜 앞에 이슨 써야 돼? 플루토를 가르켜? 그런 것 같아?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 일단 문장 분석 좀 해봅시다. 앞서부터 해볼까? 좋아. 어디까지? 문제. 루토. 헤드 레이스드. 목적어. 바로부터 어디까지? 의주동까지. 어떻게 더? 괄호. 디스파이트까지 괄호에서. 자, 일단 이거에 대한 발견은 올렸다 몇몇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달을 세 개를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달 가진 게 누구 있었어? 달이 가지고 있었어? 플루토 갖고 있었어? 플루토 주위에 달이 세개 있었네. 플루토가 가졌다고 생각되겠네. 그래서 일단은 이시 가리키는 건 플루토라서 괜찮은 것 같고. 자, 그럼 하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하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주로 물론 관계부사도 있지만 의문사로 쓰인 하우는 what이랑 비교를 많이 할 거야. 허랑 멋의 차이가 뭘까?
일단 제일 기본적인 형태로는 how는 주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 무엇은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완전 불완전을 가르는 건 누구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가르는 건 누구지? 뭐가 없으면 불완전? 주목보 또 접목까지. 그러면 주목보 접목 다 뭐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딴 거,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게 아니라 명사가 하나라도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그러다 보니 주로 how 같은 경우는 얼마나 혹은 어떻게 물어보면서 형용사나 부사 같은 애들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 아예 빼트려서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형용사 부사 빠져도 명사가 아니라면 어쨌든 완전한 거지. 워시라면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명사가 빠졌다는 거, 항상 명사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문장 분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형용사가 좀 빠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불완전한 건 아니야. 불완전하면 무조건 명사니까. how 의문사로 취급을 했다면 항상 was이랑 비교처럼 많이 할 거야. 자, 그럼 뒷문장 빠졌을 때 봤을 때뭐 빠진 거 있어? 얘는 주어, 동사와 목적어까지 다 완전하니까 how를 써도 되겠네. 고1, 뭐 중3, 고1 정도에서 이제 관계부사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how를 뭐 관계부사처럼 물어보는 게 많긴 한데 고2, 고3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how는 관계부사보다는 what이랑 비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how를 보면은 어법에서 what이랑 같이 비교해 생각하면 될것 같고 2번은 왜? 아이고. 잘 모르겠으면 또 문장 분석해봐. 아이디어 저 이제 동사 됐절저 동사 괄호 앞에 뭐 빠진 거 있어? 없고 완전한 문장이고 콤마로 새로 끊겼는데 접속사 있어 없어? 동사도 오면 안될거 같고 그러면 분사 부문인데 ing냐 pp냐네. 왜? 누구? 그러면은 한번 따져볼게. break off 하면 뭔가 부수다처럼 되겠네. 누가 부술까? 앞에 주어 있어 없어? 없다는 건 무슨 뜻? 앞에 주어랑 같다. 앞에 주어가 누구? 나. object.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생각이든 나저 오브젝트든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부셔 뭐를? 조각들을? 그럼 플랜에서는 뭐야? 아까 너가 브레이크 오프 부수다 해갖고 피시스를 목적으로 한 거잖아. 그러면 플랜에서는 뭐야? 뭐냐고? 자, 얘도 명사 같은데. 자, 어쨌든 명사는 무조건 뭐 해야 돼? 주목보 중에 하나는 해야 될 텐데,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브로큰 피스스는 아, 브로큰 피스가 그냥 여기 하나 합시다. 3번에. 아, 2번이구나. 미안. 콤마 하고 나서 이제 분사가 나올 텐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분사 구문인가? 두 번째는 앞에 어떤 선행사가 있고, 콤마,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뒤에 있던 PP가 있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사라진 경우. 분사 구문이었다면 아까 누구를 주어로 삼아서 이 행동하는 걸로 삼았지? 앞에 있던 문장의 주어를 삼았어. 이 주관대로 했다면 이 주관대는 누가 주어랑 똑같아? 선행사랑 똑같을 수 있지. 콤마 ing, 콤마 pp가 나왔다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누가 요걸 하는가에 따라서 앞에 주어를 끌고 있지, 아니면 바로 앞에 얘를 데리고 있지. 자, 그다음에 break off 부수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break off 했더니 피스는 목적하고 플랜은 남는 게 없었잖아. 그럼 문장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뭔가 이렇게 했더니 분사 구문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 주어를 누구로 둘까? 플루토? 아니면 오브젝트? 로 봤더니 얘가 바로 위치 이즈 같은 걸 집어넣는다면 얘가 바로 뭐야? 어떤 조각이야. 플랜에서 떨어져 나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나오고 얘가 이제 브로큰이 그냥 단순히 명사를 수식해주는 PP를 쓰게 됐지. 자, 그러면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은 플루토일까 아니면 커다란 물체일까? 플루토를 혹시 모른다면 조금 헷갈리겠죠. 혹시 플루토가 뭔지 알아? 플루토는 해왕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할때그 해왕성. 해왕성은 물체 아니면 행성? 행성, 그렇지. 그럼 요 행성 플루토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은 누굴까? 제가 그랬지. 결국 주어로 삼는 거긴 하지만 요 콤마는 분사 구문 이어주기보다는 앞에 있던 명사를 동격처럼 연결해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3번은 일단 could have come together가 나왔는데 could have pp가 왜 쓰였어? 과거에. 과거에. 조동사 할때 과거를 뭘 나타내기 위해서? 푸드 해브 PP는 두 가지. 과거 얘기야 맞아. 대신 과거 얘기에 첫 번째는 뭐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했어야 하는데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같이 과거에 후회를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정 특히 우리 과거 사실 반대할 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썼었지. could have pp는 특히 요두 가지.
후회 아니면 가정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은 애프터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처럼 애프터는 여기서 뭐로 쓰였지? 전치사로 플루토 주위를 수백만 수십억 동안 이렇게 돈 후에 그 다음에 그 조각들은 같이 모여들어야 했는데 후회일까 아니면 가정 추측일까? 아마 가정 추측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To form months. 달이 됐을 것이다. 정확한 연구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측 가정처럼 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얘네가 다 형성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거를 추측하는 거니까 could have pp 썼고. 4번은 왜? 나 원하도 디아더는 안 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란 걸 어떻게 할까? 옵션이 두 개다라는 게 있으면 디아더고 없으면 원하더 쓰면 되겠네. 혹시 옵션에 관한 내용이 어디 있을까? 옵션 오피니언에 관한 거. 과학자들이 이미 제안했다 이런 의견들을 두 개라고는 얘기 안 했네. 그래서 디아더를 쓰면 안 되겠고. 5번은 어떤 게? 아, 투부 정사 임상주어로? 오케이. 근데 동사가 allow 몇 형식? 그러면 목적어 볼 필요해? 아니요. 맞는 거 아니야? 대신에 여기서는 한 가지 플루토 해왕성에서 달의 공전이 허락한다 그들로 하여금 배우도록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지금 연구했지만 지금 연구했어? 과거 연구했어? 그러면은 얘는 will allow 미래 시제고, 얘는 과거니까. 시제가 다르네. 하나 더 낮춰야 되네. 이렇게 동사 원형일 때한 시제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보 pp. 그래서 to learn이 아니라 to have learn. 보니까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웬만한 경우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한 번씩 좀 꼬운 문제들이 많지. 특히 이제 콤마 뒤에 분사구문 너무 많이 쓰였다 보니까 분사구문 말고 앞에 선행사를 갖는 주관대표로 생략된 거. How 같은 경우는 이제 what이랑 비교하는 거. 한 번씩 꼬운 문제들이 이제 고2, 고3에 많이 나온 거. 앞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한 번부터 나중에 숙제를 한번더 해오고. 모의고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18년 11월에 31번 넘어갔냐? 31번. 아, 이거 했었어? 안한 번은 있지 않나? 몇번안 했지? 34번 중에서? 31, 32안 했어? 아, 그러면 321하고 잠깐 쉴게. 표시해 왔어?
30일 했어? 아, 숙제로 하고 수업 때는 안 했고? 아. 그러면 31번 풀이 과정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떻게 풀었는지. 단서 찾고. 읽고. 아, 읽고 했어? 알았어. 그러면은 아마 기억은 안날 테지만 한번 떠올려 좀 볼게. 단서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 뭘까? 문장 구조. 이제 프라임 반에서는 막 단서 찾는 거를 위주로 하려고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막 찾아봤다면 이제 고2고3 모의고사 올라오면 조금 더 크게 먼저 보겠지. 숲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찾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구조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 빈칸이니까 아마 주제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또뭐 생각할 수 있을까? 아마 다음 문장은 예시가 나올 테니 바로 뒤에는 단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보통 예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또뭐 생각할까? 예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조금 힌트 주면 예시란 것들은 보통 어떤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조사, 연구, 어떤 교훈을 주려는 내용 이런 데들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결과가 아마 있어야겠지. 예시된 결과. 예시된 결과도 되게 중요한 주제처럼 쓸 텐데 보통 어디쯤에 결과가 나올까? 시작하자마자 나와. 그러면 적어도 두 문장 정도 예시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추측은 할수 있겠지. 물론 첫 문장이 겁나 길면은 다음 문장이 얼마든지 주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결과가. 자, 이 정도로 예측만 해볼게 짧게. 자 그러면은 빈칸 여기 있고 at부터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겁나 길다가 여기까지 볼 필요 있어 없어? 안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만 한번 단서 찾아볼게. 단서 될 만한 거 혹시 뭐 있을까? 어떤 거? 어떤 거 얘기한 거지? 그 밑줄에 아 요거 이 사람 found 오케이 또 everybody가 어딨지 아 요거 요거 혹시 왜 했어 뭐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반대라면 얘쓸데 없는 거잖아. 오, 지금 좀 얘기를 했는데 얘기 하나만 해볼게. 뭐 많은 이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 그리고 많은 이들 하면은 얘기한 대로 뒤에서 이거에 대한 글 쓰니까 동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동조에 대한 단서가 많아, 반대에 대한 단서가 많아. 반대는 동조에 대한 단서 거의 없기도 하고 반대가 더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려면 많은 이들에 대한 내용은 어디 쪽에 있어야 돼? 뒤에 반대나 동조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어야 되지. 앞쪽에 있는 많은 이들이라면 뒤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 근데 얘는 거의 맨 뒤쪽에 있네. 그렇다는 건 동조나 반대할 더 이상 여유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무슨 뜻일까? 반대를 할 일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이들이 그렇다는 건 글쓴이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보고 풀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단서 하나 더 찾아보고 한번 해볼게. 자, 해석해볼까? 이 사람은 발견했다. 뭐를? 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 라는 것을 모두 동의한다. 아, 마지막에 우리가 동의한다. 모두가 동의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가 동의한대.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 그러면 두 문장 합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비슷한 내용으로 합칠까? 뭐 아이디어가 어디서 도는지도 모두가 동의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두 동의하고 라는 내용인데, 그럼 박스 이제 돌아와서 해보면,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알게 되었어. 이것을 뭐해? 창의적에, 창의의 뭔가를 알게 되었네. 우리가 찾은 것과 최대한 비슷한 거 내용을 집어넣는다면 창의력에 뭘 알아챘을까? 뭐 빈칸 무시하고 예측만 해보면 창의력에 뭘 알아챘을까? 똑같은 똑한 데서 오고 똑같이 뭔가 작동하고, 그치? 그래서 아마 조금 끼었으면 뭐 창의력의 뭐 기원? 혹은 작동 방식?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오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해봅시다. 1번, formality 무슨 뜻? 그게 뭐야? 좀 어려운 단어 쓰네. 맞아. 격식. 조금 정중한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 뭐 공식적인 이런 표현. 2번, objectivity. 객관성. 3번, complexity. 복잡성. universality. 자, universal 까지가 무슨 뜻이죠? 맞아, 얘는 우주랑 전혀 상관없이 유니버설은 뭐 공통의 일관된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얘는 뭐 일관성 혹은 뭐 공통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uncertainty 그렇지, 불확실성. 자, 기원도 똑같고 작동 방식도 똑같다, 똑같다 이런 거니까 어디?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조만 먼저 좀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단서로 찾아서 두 문장 읽었는데, 빈칸 빼고 주제를 골라보자면 어떤 거? 위에 거? 끝? 위에 거는 어디서 오는 거고 얘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 둘이 똑같은 내용에 좀 다른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에 비슷한 다른 내용이네. 그러면 얘를 주제 2로 삼으면 되겠고, 얘를 주제
그러면 빈칸부터 요 새로운 주제까지가 다 뭐야? 다 예시, 빈칸, 주제 이 뒤에도 예시. 오늘은 순서랑 문장 상의 좀 해야 되니까 구조독해 좀 빼고 할게.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봅시다. 뒤에 거 3개, 4개는 못할 것 같고 한 3개 정도 할게. 45, 35번 채점 했나? 안 했어? 그럼 같이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 어떻게 했어 얘는? 그랬지 않을까요? 혹시 단어 적었어 그러면? 맨 앞에 단어. 그럼 자 먼저 내용 한번 읽어볼게. 자, 이 단어가 뭘 의미한대? 데니쉬에서 왔는데 혹시 데니쉬가 뭔지 알아? 우리 코리안 같이 데니쉬는 덴마크에서 온 거를 데니쉬라고 해. 덴마크의 덴마크어. 덴마크어에서 온 단어인데 얘가 뭐야? 나오는 거지. 멀분. 맨날 V로 표시하는 거. 나오는 뭘까? 명사. 우리가 명사 N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고 동사는 V 이렇게 많이 표시하지.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기도 하고 동사기도 하다. 그리고 또 뭐도 한대? 가지고 있지 않는다. 직접적인 어떤 번역을 영어로. 그래서 어떤 단어긴 한데 영어로 대체할 만한 단어는 없는 것 같아. 가장 가까운 단어,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단어로는 아마 would have to be cousiness 라는 표현인가 봐. 근데 그것 또한 진짜로 do it justice 그렇게 하진 않는다 까지 해서 일단 덴마크어로 이런 단어가 있는데 명사, 동사기도 하고 영어 단어로 표시할 수 없지만 그나마 가까운 게 코지네스란 단어긴 한데 그것마저도 정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다. 자, 중요해 보이는 단어 뭐가 있을까? 이 단어고 또 직역 안 된다. 그나마 할 수 있는 코지네스 또? 명사, 동사 동시에? 알았어. 각각 1번, 2번, 3번, 4번으로 놓고 한번 비슷한 내용인지 찾아볼게.
자, 해서 혹시 눈으로만 일단 쭉 훑어봤을 때 1번 문장에서는 뭐가 있지? 일단 이 단어 1번 또 코지 3번 딱히 없는 것 같아. 알았어. 2번은?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3번은? 요 단어 또? 딱히 없는 것 같아. 4번은? 없는 것 같고, 5번은 맨 밑에 요거. 자, 그러면 너무 단서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아마 단어를 찾은 거에서 비슷한 표현으로 쓴 거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찾는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로 코지가 뭘까? 그렇지. 얘만 안다면 얘랑 비슷한 거 이제 표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지는 약간 폭신하다, 폭신폭신한 이런 뜻이 있어. 뭐 베개 같은 거, 딱딱하지 않은 베개 폭신한 거 이렇게 껴안거나 이런 편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약간 분위기가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호텔 같은 데 가봤어? 호텔 가면은 다 치워져 있고 공기도 좀막 깔끔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호텔 밖에 들어가면은 아 이게 무슨 냄새? 뭐 이런 거 거의 없이 가자마자 딱 침대 딱 누우면 편안한 거. 약간 이런 분위기를 이제 코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만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1번에는 있을까? 없는 것 같아. 1번에 하나 있어요. 멘탈 스테이트, 어떤 상태야? 잘 있는 상태. 잘 있다는 건 편안한 이런 뜻이지. 그래서 편안한 상태, 아까 우리가 했던 코지랑 똑같은 표현이고. 2번에는 웜스, 따뜻함이 뭐랑 관련 있어? 그치? 우리 주위에 진짜 온도로 따뜻함보다는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거니까 결국 분위기 폭신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될수 있겠고. 3번에서는 여전히 폭신 이런 거 조금 없는 것 같아. 편한, 뭐, 즐거움, 즐거움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조금 넘어갑시다. 4번에서. 여전히 좀 애매해. 알았어. 5번. 라이팅 캔들, 드링킹 와인. 자, 촛불 켜고 술 마셔. 막 영화 같은 데서는 막 적이랑 만났을 때도 이럴 수도 있잖아. 되게 무서운 사람이 이러면 어떡해? 네, 촛불 켜고 와인 마시는데 어떡해? 친한 친구와 되게 좋은 분위기겠네, 그러면. 맞아, 얘도 비슷한 것 같아. 촛불 켜고 친한 친구랑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비슷하게, 어떤 거? 뭐, 이불 끼고 잘 편안히 잘 즐기는 것 같아, 그치? 얘도 코지랑 비슷한 표현으로 할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하이 1번, 3번은 많이 나오는데 직역 불가능한 거나 이제 명사, 동사 이런 게좀 없긴 한데 혹시 이런 표현은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when이라는 애 뒤에 위가 뭐야? 주어. 얘는 동사처럼 쓰였고 우리가 이거를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면서 결국 얘랑 얘랑 같은 게 다른 거야. 얘가 동사 쓰였을 때이 동사가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게는 이 단어의 동사에 관한 내용을 써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비슷하게 어떤 거 있을까? 어떤 거? 미안해. 어디 있는 거? 3번에? 또 어떤 거? 미안해. 어떤 거? 아, 모르겠다고? 알았어. 자, 비슷한 걸로는 여기서 아까 비슷한 while도 접속사로 해기가 나왔어. 얘는 뭐야? 동사 앞에 주어 명사처럼 쓰였네. 이 명사가 뭐래? 그지? activity. 결국 명사가 어떤 뜻을 쓰는지 설명해 주면 돼. 로쓸수 있겠네. 편안한 활동. 자,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종류 개수를 해볼게. 1번에는 몇 가지가 있어? 1번, 3번, 4번, 3번. 개수로는 4개지만 3가지. 2번. 그래서 3번 하고 1, 아이고, 3번밖에 없어? 일단 한 가지. 3번은? 1번, 4번, 두 가지. 4번은? 없어요. 5번은? 3번, 3번, 1번. 두 가지. 개수로 따져봐도 몇 번? 그렇지.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내용 아니고, 내용 읽어도 딱 봐도 혹시 이건 비슷한 내용이라기에는 완전 다른 내용이긴 한데, 내용 아니고도 일단 단어 찾아서 풀면 되고, 물론 코지란 단어가 알면 더 좋았겠지만 그리고 방금 이용했던 명사, 동사 이런 거 것처럼 직접적인 명사랑 동사라는 힌트는 없었어도 우리가 방금 이렇게 찾은 것처럼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가끔 역할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으면 되고 조금 활용하는 단계는 어제부터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번더 해보기도 하고 자, 5번 얘는 어떻게 알겠지? 단서 찾고 박스 읽어보고 이어보고 한 가지 과정에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이거는 뭐 일단 한번 잠깐 해볼게. 다음 장에 차이가 좀 있으니까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일단 생긴 게좀 비슷해. 박스로 먼저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순서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고정이고 박스의 이어 뒷부분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의 앞부분을 이어야 된다. 아까 있었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 박스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데, 38번이나 39번이나 이렇게 봤을 때, 1번 보기가 어디에 있지?
천문장보다 무조건 다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얘는 무조건 첫 음으로 줄 리가 없다는 거야, 결국에는 문장 삽입도 앞에 반드시 어떤 앞 내용으로 뭔가가 있을 거고, 그 내용과 주어진 박스가 연결돼야 된다 해서 이렇게 단서를 찾았지. 결국 방식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각각 여기서 단서를 찾아서 했었고. 근데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 풀때 단서 찾고 그다음 뭐 했어? 앞문장, 뒷문장 어떤 내용이 날지 추측을 했지. 근데 순서에서는 왜안 해? 순서에서도 그냥 단순히 연결짓는 건 사실 고1 정도 때는 괜찮아. 근데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단서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또 항상 앞뒤, 특히 순서는 뒤에는 굳이 안 해도 돼. 당연히 뒷문장이 될수 있다. 앞에가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 정도만 해볼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연결하기가 좀더 쉬워질 거야. 자, 그러면은 36번 한번 ABC 첫 문장 단서부터 찾아볼까? 에이에 어떤 거 있어? 디스만 옐로우 저널리즘. 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니까 앞에서 황색 저널리즘 뭔가 나왔을 것 같고, 또 있나? 그러면 여기 넘어가고 B는 여기도 없는 것 같아, 아예? 그래? C는? 여기도 없는 것 같아? 아, 단서가 너무 적은 것 같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때. 박스를 읽고 바로 연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서 찾고 요 문장 내용 읽은 다음에 앞 내용 먼저 추측만 먼저 좀 해볼게. 자, 그럼 일단 A 읽어보니 이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가끔 취한다 어떤 형태를, 어떤 형태? 가십에 대한 형태를. 대중 적인 어떤 기사거리를 뭐뿐만 아니라 소셜리티 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자신들을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 사람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도 다루냐면 전혀 높은 사회적인 관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만 그 자신들을 그렇다 스캔들 있는 요런 게 껴있다고 삼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봤을 때 대충 앞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 뭘까? 저도 옐로우 저널리즘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다른 거 앞에 뭐 추측할 수 있는 거 있나? 황색 저널리즘은 요러요러한 걸 다루는 형태를 이룬다. 이거 이외에 다른 뭐 내용 아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 딱히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단서가 없는 것 같아. 일단 요 정도만 표시해볼게. 자, 그럼 B. 사진. 뭐뿐만 아니라 우드컷 목재나 뭐 인그레이빙 각인된 거 그것들의 어필드가 뭐지?
그래서 보인다는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타난다 어디서? 신문과 매거진에서. 앞에 뭐 필요한 거 있나? 이것뿐만 아니라 사진들도 뉴스나 잡지에 나타나야 된다. 단서가 하나 있는데 표시를 안 해서 좀 어려웠을 텐데. 대명사. 물론 대명사가 앞에 있는 사진을 가리킬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사진의 각이? 사진의 각이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각인될 수 있는 뭔가 그것들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각인 될수 있는 각인될 수 있는 뭔가 그것들이란 게 앞에 나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식한번더 보면은 가십이란 것들이 당연히 낯뜬 거 새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대중매체 특히 널리 전파되는 신문이나 잡지의 형태의 탄생이 상승이 의미한다. 대절을 가십이 이동했어. 제한된 형태에서 널리 인쇄되는 형태로까지 일단 읽어서 해볼게.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해보면, 가십은 새로울 게 없지만, 신문과 잡지의 등장으로 가십의 전파가 다양하게 바뀌었다. 말에서 이제 적혀진 이것으로 만들어진 나왔어. 그러면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혹은 어떤 내용이 안 나면 되거나, 뭐가 있을까? 비슷하게 봐도 잘한 것 같아. 가십이란 게 전파가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잘안 돼야겠네, 그치? 일단 말에서 신문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아직 신문, 잡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나면 안될것 같고. 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하나서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럼 일단 요거까지 해봤고 박스 한번 읽어볼게. 해석해볼까? 1800세기면 대체 몇년 미래야? 1800년대 후에 들어가네. 싸졌다. 그리고 빨라졌다. 익스플로전 폭발. 폭발을 이끌어내면서. 신문과 잡지의 수의 폭발적을 이제 야기시켰고. 또. 사용을 야기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봤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신문과 잡지가 늘어났고, 신문에서의 그림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네. 자,까지. 일단, A. 황색 저널리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왔어요. A 탈락. B. 각인될 수 있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자, 각인이란 게 물론 나무나 이런 데막 파서 할수 있지만, 우린 어디에다 각인돼야 돼? 신문이나 잡지. 신문이나 잡지 들어갈 수 있는 거딱두 개밖에 없어. 글하고 그림, 사진 같은 거. 혹시 앞에 글이나 사진, 그림 같은 거 나왔어? 이미지가 나오긴 했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B는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C. 가십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가십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우리 몇 번? 일단 B가 분명히 돼. 자, 그러면은 이제 B 마지막 부분. 자, 증가된 뉴스랑 매거진의 숫자가 만들어냈다. 뭐를? 경쟁을. 그랬더니 이끌었어. 뭐로? 그러면 종이들이 더 salacious article. salacious가 무슨 뜻이야? 외설스러운 기사들을 써내기 시작했대. 독자들을 끌기 위해서. 외설스러운 것들이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외설스러운 단어 혹시 알아? 외설스러운 거 되게 나쁜 거야. 외설스러운 거 뭐? 아, 막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누구랑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대. 별로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 자, 쓰잘데기 없는 게 나왔어. 이제 몇번 해야 될까? 왜? A도 황색 저널리즘 안 좋은 애들이고, C도 가십 안 좋은데, 왜 C가 아니라 A를 갈까? 가십도 외설스러운 그런 기사들이잖아. 소문 같은 거. 아, 전파 말고. B에서 외설은 외설인데, 또 어떤 단어가 같이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내용이야? 나는 외설스러운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B에서 마지막에 나온 건 외설, 가십도 나왔지만 이 가십을 싣는 신문사들, 저널들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왔지. 요두 가지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어떤 거? 아까 이 황색 저널리즘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로 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사람들 네 명만 나오면 이제 가십이 마지막에 되고. 그래서 보니까 그냥 단서 맞추기 좀 힘들 거야. 항상 앞에 내용 먼저 추측하면서 이렇게 풀면 조금 도움이 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순서 하나만 더 해볼게. 37번 단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얼쏘? 왜? 그치, 또한이라는 게뭐 비슷한 내용이 흘러나오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고 바로 B로 넘어갑시다. B는 여기도 얼쏘 또 있나? 없는 것 같아. 알았어. C. 아, 얘도 또 얼쏘? 알았어. 얼쏘 말고 또 있나, 그러면? 없는 것 같아? 알았어. 야, 다 얼쏘 똑같은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읽고 비슷한 내용들 앞에서 추가하면 될것 같아. A. 타이밍이 또한 중요하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렇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어야 될것 같고. 아, B에선 해석하니까 너의 몸은 필요로 한다. 또한 올바른 밸런스를 중요한 뭐였어? 다량 영양소를 필요로 한대. 왜? 회복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강하게. 어떤 내용이 비슷한 게 있어야 될까? 아까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문장이 보통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 얘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뭔가 밸런스도 맞추고 더 강하게 하는 거 보면 더 긍정적이게 뭔가를 더 필요로 한다. 칼로리 제한이라는 것은 야기한다, 신진대사가 늦도록.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줄인다, 에너지 레벨을. 얘는 어떤 내용? 칼로리 제한이. 대한 내용 또한 가지 더 해보면 앞에서 약간 추가적으로 내가 하나 힌트를 줄 거지. 앞에선 되게 긍정적이게 도움이 됐지만 이번 되게 낮추고 신진대사 안 좋게 하고 다 뭔가 부정적으로 됐네. 그럼 한번 해볼게. 박스 읽어보니까 자, 몇몇 인기 있는 다이어트들은 해부가 뭘까? 다이어트들이 너를 가질까? 아마 O형식처럼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지? 너가 어떻게 하겠도록? 결핍이? 되게 하도록 만든다, 시킨다가 좀더 적절하겠지. 자, 그리고 이것이 장려한데 무게 감소를, 체중을 더 줄이는 반면에 그것은 또한 효과가 없다. 뭐해? 몸의 구성 성분을 증진 시키는 데에는. 그래서 그것은 사실 결과로 가져온다, 근육 손실을. 내용 읽어보니까 다이어트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아, 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네. 자, 그러면은 중요하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앞에 몸이 뭔가 필요로 하고 긍정적인 내용인가? 아니면은 칼로리 제한 부정적인 내용이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1번이 됐을게요. 자, C 마지막 부분 한번 해석해 볼래? 컨트롤링. 인테이크. 섭취를 조절하는 거 어디로? 양 칼로리를 모아기 위해 몸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로 하는 기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까지가 컨트롤링에 묶여있던 거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어떻다? 적절한 접근 혹은 방식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래. 적절한 방식 다음에 중요하다가 나올까? 뭘 필요로 하고 긍정적이 나올까? 앞에서 중요하거나 필요한 거 어디 나와 있지? 뭐? 그러면 몇 번? B가 되겠네. 자, 혹시 모를까? B 마지막 부분도 한번 해볼게. 이러한 애들이 프로틴 뭐 이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다? 너의 몸이 최대화하도록 그것의 능력을 수복하도록.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을. 자, 다또 좋아하는 얘기 했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몸에 이런 걸 최대화시켜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나머지 또 요소를 하나 더 주면 돼. 얼쏘로 그냥 단서만 찾고 바로 봤다면 연결시키기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읽고 추측해봐서 하니까 바로바로 된것 같아. 되게 단서 잘했고 추측도 잘했어. 오늘은 문장섭이 하나만 하고 집에 가자. 몇번 할래? 8번, 9번. 8번? 알았어. 왜? 하우에버 때문에? 아, 짧아 보인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 단서하고 앞에 추측해봤어? 아, 안돼 있어? 알았어. 한번 시간 줄 테니까 박스 단서랑 추측만 한번 해볼래? 아, 비슷한 거뭐 했어? However, 또 없는 거 같아? 알았어. 그러면 해석하니까 어떤 내용이야? 그러나 사는 거. Big game? 뭐 게임에서 사는 거? 뭔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에라가 뭐야? 시대, 어떤 뭐 조선 시대, 고려 시대 할때그 시대 이런 뜻이야. 언제? 리프리지레이터? 리프리지레이터가 뭐지? 어릴 때 리프리지레이터를 안 외웠었나? 또 냉장고가 뭐야 영어로? 아, 그래요? 맞아. 요즘 리프리지로 많이 하긴 하는데 프리지 이런 식으로 리프리지레이터가 원래는 냉장고야. 즉, 그러면 리프리지레이터가 냉장고 말, 리프리지레이션은 뭘까? 그냥 냉장 뭐 냉장 방식 이런 게 되겠지. 냉장 방식을 사용할 수 있던 시대 전에 살았던 것은 의미했다. 뭐를? 사람들이 인듀어가 혹시 뭔지 알아? 인듀어 견뎌내야 했다. 견디다. 뭐래? 알터네이팅? 다른 대안의 시대를 어떤 거? 피스트, 페민. 피스트는 뭔가 만찬, 같이 뭔가 풍족한 거. 반대로 페민은 기근, 되게 부족한 거. 자, 다시 정리해 볼게. 그렇다는 건 냉장 시대 이전에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견뎌내야 돼. 왔다 갔다 교차하는 시대를. 어떤 시대? 어떨 때는 농작물이 막 남아요. 풍족하고. 어떨 때는 기근같이 되게 부족할 때가 있고. 이것들을 다 견뎌내야 했다. 난 내용이야. 자, however라서 앞에 내용 어때야 될까, 대충? 반대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 냉장시대 이전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가 냉장시대 이후가 나올지 그 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절대 냉장시대 이전이 나오면 안 되겠네. 이전이 나오면 안 되겠다. 이걸로 충분한가? 그러면 뒤에는 어떤 내용 나올 수 있을까? 대략.
이후? 이전? 우리는 앞에는 단서가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추측을 할수 있지만 뒤에는 단서가 있어 없어 그래서 되게 두루뭉실하게만 예측할 거야. 두루뭉실하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가다가 반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주장 같은 게 있으면 뒤에 예시가 근거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어떤 얘기를 했으면 뒤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만 할 거야. 반대가 됐어. 다시 반대 나올까 안 나올까? 웬만하면 반대 잘안 나올 거야. 자, 냉당 시절에는 이랬다 하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그치? 네. 하우에버 특히 우리 주제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예시가 나올 수도 있겠지. 혹은 비슷한 상황의 추가적인 설명. 대략적으로만 여기다 줄게. 자, 1번 앞쪽에 읽어볼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 아미노 애시드가 혹시 뭐야? 애시드는 산. 아미노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아직 화학을 덜 배웠나 보네. 자, 아미노산 결핍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독특한 것은 아니다. 현대 세상에서 어떠한 의미로든 냉장시대 이전이 아니긴 하네. 일단은 잠깐 보류. 자, 그러면 뒤에는 냉장시대 이전에 관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야만 했는데 1번 뒤에 보니까 프리인더스트리오 할때 인더스트리가 뭐지? 산업. 그러면 프리라는 애는 보통 언제 되는 거야? 이전. 그러면 산업 이전이면 보통 언제일까? 산업. 산업혁명을 보통 얘기해. 산업혁명 이전에 사람들의 아마도 대처해야 했을 거야. 프로틴, 아미노산 부족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자, 산업혁명 이전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냉장에 관한 내용 있어?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좀 보류. 2번에 보니까 당연하게 large hunted animals 사냥된 동물들 쓸데없는 이런 것도 지우고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냉장시대 이전 나왔어? 냉장 이전인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냉장 안 나왔어. 그냥 뭐 프로틴이다 어쩌고저쩌고 아미노산 이런 것만 나왔지. 아직 모르겠어. 여전히 3번 앞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충족은 하고 뒤에 보니까 drought 혹시 뭘까? 가뭄, forest fire 산 불타는 거, 그 다음에 super storm 태풍. Ice Age, 빙하 시대 같은 것들이 야기한다, 초래했다, long stretch 어려움을.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빙하 시대도 나왔고 가뭄, 산림 불타는 거 이런 거 나왔어. 우리가 원하는 내용 나왔나? 일단 앞에가 냉장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뒤에 보니까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래. 얘는 딱 봐도 언제야? 빙하 시대 최근이야, 엄청 옛날이야. 엄청 옛날이지. 당연히 냉장이 나올 수가 없는 시대일 거고. 산업혁명 이전이면 냉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빙하 시대 당연히 냉장이 없었을 거고.
가뭄, 산림 불태워진 거, 태풍 이런 거 어디에 있지? 그래서 밥 먹기 어렵던 기근, 이거 다 일어났을 때밥 먹기 힘들었었지. 마침 우리는 냉장할 때는 이런 것들 어려움이 다 있어서 예시나 추가 비슷한 내용 나온다고 했고, 냉장 시대 이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밥 먹기 살기 힘들었던 기근에 관한 내용도 됐고, 결국 3번 한 개. 단순하게 보이는데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상하겠지.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 걸 떠나서 글의 흐름이 되게 명확해. 문제가 쉽거든. 고2, 고3부터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글 흐름이 이상해. 아무래도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TV 같은 데서 가끔 봤겠지만 영어 그 외국인들이 수능 풀때 제일 못 푼다고 그러잖아. 이상해, 글 이상해. 한글로 읽어도 진짜 뭔 말인가 싶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읽고 풀지 말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단서 찾아서 추측만 해서 읽으면 너가 더 복잡할 수 있어. 오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끝내줄게. 다음 시간에 빈칸백서랑 앵커치칠 준비해서 오고. 그 다음에 오늘 어법 공식 1 봤지? 다음에 어법 공식 2 해볼까?